오늘 교회 네 번째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영광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고 예배가 사람들이 모였다 사람들만 있다 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이 최대한 영광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죄로 세상의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진 영안을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에 내온 네 번째 교회 이야기는 두아드리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본 교회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시고 일곱 첫째에 다니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서머나 교회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을 받던 버가모 교회도 좌우의 날선 검을 입에서 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예수 이야기로 교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죠. 심하게 말해서 떨어지면 죽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과 물고기의 관계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안전하고 거기 있어야 의미가 있고 거기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기차와 선로의 관계도 그렇죠.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차는 선로 안에 존재할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죽는 관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죠.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계시록을 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서서 보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교회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나와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 이야기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항상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일곱 별을 가리신 예수님,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내시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래서 유지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우리가 잘못해도 교회가 잘 되는 겁니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머리 쓰고 머리 짜서 우리끼리 계획 세우고 우리가 한번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가 있는 두아디리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에베소와 버가모와 그리고 서머나라는 3대 도시입니다. 이 세 개의 도시 이야기가 이미 앞에 나왔고 네 번째로 나온 도시가 두아디라입니다. 이런 거에 보면 두아디아는 앞에 나온 세 도시의 큰 것에 비해서 작은 도시로 생각되고 실제 기록에 보면 행정상 두아디라는 버가모에 소속되어 있다가 독립된 그런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리아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들립니다. 두아디리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 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았게 되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됩니다. 근데 그 루디아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녀는 루디아의 시에, 누아디아에 있는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살지만 본래 출신은 어디냐? 바로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성의 출신입니다. 그럼 그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도시는 옷감을 염색할 수 있는 염색업이 발전된 도시입니다. 실제로 두아디라는 양털과 옷감을 염색하는 도시, 구리 같은 금속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사는 세공의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님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신체 중에 눈하고 발만 나와 있는 겁니다. 머리나 가슴, 허리,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빛난 주석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발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것은 예수님의 발에 아무것도 안 신었다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발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신을 신지 않은 맨발인데 그 발에 보니까 빛난 주석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석이란 뭐냐? 아연과 구리가 합쳐서 만들어진 금속인데 이 금속은 두아디라에서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최고의 물건은 바로 이 두아디라에서 만든 주석이 가장 귀한 금속입니다. 마치 우리로 말하면 시계가 스위스제가 제일이듯이 금속은 두아디라에서 만든 주석이 제일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이 그들이 만든 금속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빛나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빛나는 주석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현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두아디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은 아방 부인의 이름인데 이스라엘을 배교하는 데 앞장선 구약시대의 왕비입니다. 근데 그 왕비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에 영향력을 준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 여자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이단인 니골라당의 지역 리더였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의 영향력 아래서
이 여자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타락의 현상 두 가지 단어로 표현되죠. 하나는 행음, 음행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죠. 제물을 먹는다는 말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들이 행음한다는 말은 물론 성적으로 타락도 가르치지만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버타지 않고 세상을 버타고 사는 신자들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세상을 버타고 사는 겁니다. 이런 타락한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23절하고 연결되는데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뜻이라는 말은 헬라말과 콤파스를 의미합니다. 고대인들은 콤파스는 감정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아프다. 그런 의미가 콤파스를 가르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의 근원, 생각의 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으로 인간의 폐부를 살피고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눈에서 나온 불꽃이나 그 빛난 주석 같은 발 아래서 사람은 자기를 알게 됩니다. 주경학자 포이트레스는 예수님의 발이 주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당시 금속이 섞여서 주석을 만드는 제조 비밀이 이 두아디라 조각 말고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석을 만드는 것을 빛난 주석을 만드는 것을 도시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그 주석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빛난 주석을 그들은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발은 모든 비밀을 가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치 예수님이 만드신 그 빛난 주석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드는 그 주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금속을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아서 그것은 가짜고 이것이 진짜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갖고 싶은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마치 두아디라가 자기가 만든 주석이 최고인 줄 아는데 예수님의 발과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보화는 누구에게 있냐? 그래서 예수에게 있다. 근데 바울은 그 앞에 예수님이 보화다. 근데 예수님 어떤 보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앞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우리는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구글을 떼드립니다. 그래서 구글링 한다고 하죠. 아니면 한국분들 중에서 무슨 의문이 생기면 네이버에 묻습니다. 구글에 묻거나 네이버에 묻으면 웬만한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앉아갖고 성도들이 구글에서 그것이 맞는가를 치고 있는 현상을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예화가 맞는가 사람들이 그걸 핸드폰으로 두들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예화 다 나옵니다. 웬만한 설교 다 성경에 다 구글과 네이버에 다 있습니다. 그거 보고 했다가 큰일 납니다. 구글이 발전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AI가 발전하고 구글이 발전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구글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혼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다가오는 죽음의 문제는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구원, 생명, 빛 이런 영적 지식은 구글과 네이버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영적 지식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영적 지식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가르쳐주기 오신 성육신 사건과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에 빠지면 예수의 지식,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와 상관없는 새로운 가르침에 몰두하게 됩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서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자기를 자극할 수 있는, 자기를 충동질해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했다.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성도들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생명을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온 작동상으로 가르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지식,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서도 딸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대충 아시죠?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뭘까?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뭐가 없어요? 시계, 창문, 거울이 없어요. 다녀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다녀보신 분들 뭐 아실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없을까? 그게 이제 신기하죠. 왜 카지노와 백화점은 시계, 창문이 없을까? 거울이 없을까? 백화점은 거울만 있는 겁니다. 그 답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창문의 빛을 통해서 시간을 추정합니다. 시계를 보고 정확하게 몇 시인가를 알게 됩니다. 카지노는 사람들이 지금 몇 시인가를 아는 것이 두렵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을 카지노는 두려워합니다. 거울은 도박에 지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카지노는 이런 자기 인식의 도구를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잊고 세월을 잊고 그 안에서 평생을 살게 중독하게 중독성을 주는 게 카지노입니다. 두아드리아는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오래되면서 내가 왜 왔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공동체, 이것이 두아들리아의 교회입니다. 그때 주님이 철저한 것처럼 그들을 깨우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벽별입니다. 이 새벽별은 모든 두아들리아 신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두아들리아에 남아있는 신자들. 그들은 이 교훈에 빠지지 않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깊다는 말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이세벨의 음행 속에 빠졌거나 이세벨의 주는 우상의 재물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린, 그래서 카지노에 깊게 빠져서 중독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아무 영적인 도구가 없이 살아가고 자기가 누군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새벽별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카지노 같은 이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세속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얻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이 새벽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함께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벽별은 무엇일까?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모든 계시가 다 맞춰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고 온 세상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다 맞춰진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런데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게 모든 계시가 마치고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맨 마지막 말에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새벽별이라는 것은 가장 어둠이 지칠 때 아무도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이 어둠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때 기대가 없을 때 작기는 하지만 분명하게 저 하늘 끝에서 빛을 바라고 있는 것이 모닝스타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은 밝은 새벽이 오고야 만다는 희망의 모닝스타,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세속성이 지배하고 이세벨의 음행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고 이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너에게 새벽별이다. 내가 이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삶 속에 들어가 있겠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는 네 속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삶을 믿음을 지키는 너에게 주겠다. 나를 가져. 이기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소유할 수 있는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이 캄캄한 영적 어둠 속에서 참 멀리 오시는 마지막 종말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절개와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새벽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나를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이세벨의 음행과 이세벨의 교훈과 복음이 아닌 새로운 복음 같은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작동하는 많은 시스템 속에서 무엇이 본질인가? 내가
영광 지켜가면서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해 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새벽별이 되십니다. 이 약속이 철저된 장로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좋은 오늘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철대남 장로교회 담임 목사의 모든 권위와 모든 말씀의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교훈과 복음이 아닌 것들, 새로운 교훈들이 하늘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경의 본질을 붙잡고 말씀의 가치와 말씀을 먹고자 하는 이 칠트넴 장로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성도들이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새벽별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재림의 소망이 있고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